아까 저희 아빠 엄마 이야기 해드렸는데요. 제가 제일 이 세상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빠입니다. 이름이 항배인데 김항배 씨. 그 우리 집안 아버지 세대는 돌림자가 배자입니다. 그래서 대학 교수 우리 큰아빠 건배. 그 대학 교수께서 짠을 못했다니까 사람들이 건배하면 교수님 이름이니까. 건배, 윤배, 우리 아빠 이제 항배. 근데 우리 아빠 이제 우리 큰아빠 공부 잘하셨고 둘째 큰아빠 잘하셨고 아빠는 잘하다가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았던 거야.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또 되게 잘생겼어요. 그래갖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좀 안 좋은 스타일로 많이 빠졌네.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아빠가 중학교 재수, 고등학교 재수, 고등학교를 갔어요.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긴 갔어요. 갔는데 고3하고 동갑이잖아. 근데 고3 형들이 이제 우리 아빠 항배한테 내려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관리 좀 해줘라 이렇게 해준 거지. 왜냐면 우리 아빠 싸움을 잘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빠 이제 풍운아처럼 막 싸움하고 돌아다녀서 지역에서 막 이제 되게 자기 막 구역이 있고 막 그랬대. 나도 몰라 잘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고1, 고2 그러니까 성인하고 대등한 위치인 거예요. 나이를 먹을수록 고1 때 이미 고3이니까 고2 때 성인이고 똑같아요 지금. 그렇게 지내시다가 고3 때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마당에다 머리를 찍고 우리 할아버지는 무직이에요. 그러니까 양반의 불을 물려 부는 우리 아빠한테 끝났어. 저한테는 안 오고. 근데 안타깝진 않아요. 근데 할머니가 머리에 마당에 머리를 찍으면서 항배 너 이러면 엄마 죽는다니까. 그때 아빠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린 거야. 엄마 죽는다. 그래서 학교를 갔어. 가가지고 전교 1등짜리를 옆에 앉힌 거야. 이렇게 공부를 시켜. 애는 또 뭔 죄야 갑자기. 야, 항배가 너 찼는데 이거 왜 찼냐고 갔더니 공부시키는 거야. 1년 공부를 했어요. 했더니 안 돼 이게. 안 되잖아.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안 했던 거야. 1년 공부하고 1년 동안을 잠 안 오는 약 먹고 공부를 했다 했거든. 그래서 이제 교대를 간 거야 아빠가. 갔더니 교대에서 소문이 난 거야. 쟤 항배래 항배래. 씨발 야 교대 왔어. 어떻게 왔어. 항배 항배. 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 이게 너무 싫으니까 교대 수석 입학생을 찾아간 거야. 친구하자. 근데 그 남자가 그래 오케이 딱 한 거야. 그래서 둘이 이제 친구를 맺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수석 입학생 집에 하루는 놀러 갔다가 밖에 나가서 놀고 오려고 이렇게 물놀이라도 할 겸 양말을 벗어놓고 나갔다 왔더니 누가 그 양말을 다 빨아놓고 간식까지 마련해 놓은 거예요. 그게 누구냐면 그 수석 입학생 여동생이 그게 우리 엄마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맨날 양말 김종익 하는 그때 아빠가 양말 안 벗었으면 난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. 엄마가 그 양말을 다 빨아놓은 거야. 간식 마련해 놓고.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둘이 싸우는 거지. 그때 우리 항배 씨는 우리 엄마 영자 씨 영자 분명히 나한테 관심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 우리 엄마 생각에는 남자들이 깨지지하게 양말도 안 빨고 돌아다니니까 불쌍해서 해준 거다 이렇게.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빠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아빠 그때 대1 엄마 고3 아 대1 아니네 그때 대 나이 차이 그럼 대3인가 그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엄마 고등학교 졸업식은 아빠가 간 거야.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. 근데 엄마가 졸업식 날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선생님 찾아가요. 담임 선생님 갔더니 이런 여자가 없다. 그래서 아빠 딱 결정 결혼한다. 당연히 외갓집 그 수석 입학생 우리 외삼촌이죠. 서울에 있는 극구 반대 항배잖아 지금. 우리 할머니 결사 찬성 무조건 영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때 삼성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다 이거를 때려치시고 아빠한테 간 거라니까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서 평생 헌신했어요. 그래서 우리 아빠는 항상 맨날 우리 엄마 얘기하는 거야. 아빠가 아빠로 살 수 있었던 건 네 엄마뿐이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이게 뇌가 혼란스러웠어. 왜 그러냐면 목욕탕을 가잖아? 열심히 막 호랑이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아빠는 형님이라 그래요. 우리 아빠는 선생님인데 그 집에 그런 아저씨들이 막 오는 거 이런 아저씨 와가지고 아 네가 항배 형님 아들이냐? 나한테 왜 저래? 지가 막 이런 거 안 접히는 거 집에서 막 담배 그때 막 담배 피면서 고수도 막 치시면서 그리고 한때는 또 이제 아빠 친구들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아 네가 김항배 선생님 아들이니? 점잖으신 분들 또 우리 아빠는 이제 나중에 교회 장로님까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하셨단 말이에요. 그럼 또 집에 이렇게 집사님들 오시고 그러니까 부류가 막 이렇게 다르게 있었던 거죠. 나중에 이야기는 나도 어렸을 땐 전혀 몰랐고 제가 이제 혼란해질까 봐 고등학교 때 조금 듣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니까 엄마가 살짝씩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씩 해도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. 아빠 친구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. 그래서 약간 웃픈 얘기긴 한데 장례식장에서 재밌었어요. 되게.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쪽에 그 아저씨들 한 부리 막 이렇게 막 항배 형님이 돌아가셨어. 이쪽에 이제 선생님들 아이, 김 선생님 돌아가신 여기 이제 교회 집사님도 한 분이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여기를 볼 때는 왜 저분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라고 했던 게